퇴근하세요. 타세요. 네? 아니에요. 타세요. 가는 길까지만이라도 태워다 드릴게요. 아, 그럼 전철역까지만 태워주세요. 정신없어. 어떻게 또 뵙네요? 네, 그러네요. 팔이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어요. 여기서 내렸어야 되는데. 그럼 저기 횡단보도 앞에서 내려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차 세워요. 차 세워요. 조용히 그랬잖아. 네, 수고하세요. 사장님. 이름은 한성주고요. 병원에서 인적사항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모르게 봉사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자, 일단 찾아볼까요? 그럼 그것도 분명히 아닐 거예요. 터키시 안구라. 지금 이 중에 터키시 안구라가 뭔지 아는 사람? 터키시 안구라. 그 토끼 종류 아닌가? 안구라. 지금부터 반경 20km 내에 있는 동물병원 리스트 뽑아서 각자 구역 나누세요. 장사님, 리스트 남겨주세요. 세심한 컨트롤 이런 것들 좋고요. 나무밑에 숨어 있네요. 나무밑에 숨어 있고요. 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경찰들이 수발에 잡았다라는 거 김태훈님들 상대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잘 못하는 플레이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호 선수가 본진 안쪽에서 슬슬 몰아가지고 정찰 부분을 미리 커트에 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홍준호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레어 테크 올리고 있는 홍준호 선수입니다. 네. 질 수가 없는 매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홍준호 선수가 더 떨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안 되는 경우 때문에 홍준호 선수가 직접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한 번 해주고요. 예. 체중은 65kg 전후에 많은 체형에 깔끔하고 정확한 성격, 그리고 차량과 대형 냉동고를 보유한 독신 남성.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범인입니다. 개발이 되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손해를 버리고 좀 아프네요.
옥저버가 나오거든요. 예, 옥저버가 나와요. 이제 옥저버가 나옵니다. 아주 평범하고 온순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연쇄 살인범일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뭐 개털 같은 게 붙었어요? 다큐 씨 안 그래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미 그와 차라도 마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조심해야 돼. 깔끔치 심장이나 배에 찔리지 않도록 말이야. 그럼 너무 쉽게